오늘 경기에 앞서서 조코비치 8강전을 치렀습니다. 상대는 미국 앤드로딕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환호를 받으면서 앤드로딕이 경기장에 입장을 했고요. 조코비치는 로브레드와의 경기에 이어서 사실 조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경기였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봤더니 조코비치가 로브레드와의 5세트 풀접전의 영향이 거의 없었어요. 네. 역시 그 21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자, 초반에 힘으로 많이 밀어붙이는 앤디 로딕인데 초반부터 조코비치가 앞서갔고요. 1, 2세트 모두 따낸 상태에서 3세트는 앤디 로딕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아, 조코비치. 좋습니다. 네. 대신 잡도 그리고 네. 넷플레이 상당히 명승부가 많이 나왔던 남자단식 8강전 경기였습니다. 네, 미국으로 봐서는 그 앤디 로딕 선수가 좀 더 그 성장을 해줬으면 아주 좋은 그런 경기가 될 뻔했는데요. 앤디 로딕 선수가 US 오픈에서 한번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아주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3세트는 앤디 로딕이 가져갔지만 4세트를 다시 조코비치가 매치포인트 마무리 지으면서 네.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네 번째 세트에서는 타이브레이크로 이겼죠? 네. 네. 자, 앤디 로딕과 노반 조코비치의 경기. 조코비치가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을 했고요. 아무래도 더블 폴트 로딕이 많이 범했고 조코비치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무엇보다 참 잘 살렸습니다. 네. 다섯 번 네. 모두 성공을 했어요. 네. 세트 스코어 3대1 조코비치의 승리. 로저 페더러의 경기에 조코비치 뭐 로저 페더러를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경기 전부터 아주 좋은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고요. 자신이 승리할 가능성도 물론 있다. 하지만 로저 페더러가 너무나 훌륭한 선수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페더러의 서비스 게임. 여기서 페더러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키면 다시 게임 스코어 동점이 됩니다. 아, 조코비치. 그렇습니다. 밀면서도 패싱샷이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는 조코비치입니다. 네. 자, 여기서 어퍼치샷이 크로스죠. 공격을 당할 때 다시 공격을 해요. 네. 네. 수비라는 오픈, 것이 아니라요. 오픈 스탠스를 놓고서 저렇게 강하게 그리고 좋은 코스로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역시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뛰어가서 네. 페더러 선수의 크로스적으로 친게요. 아주 깊숙이 스핀이 많이 걸리면서 조코비치 선수가 뛰어가서 대받아치기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자, 이 샷이 스피니, 들어오면서 네. 자, 스핀이 걸리면서 아주 깊숙이 들어왔어요. 네. 15 러브입니다. 패스나기요. 페더러 선수가 지금 이렇게 서비스 앤드 발리를 시도를 하네요. 네. 예전하고 틀린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드라이브가 이렇게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30-15. 한 세가 나면 지금처럼 어드밴스 발리를 그 드라이브 발리로서 먼저 선제 공격하는 페더러 선수입니다. 아주 좋은 작전입니다. 페더러의 적극적인 공격이 계속해서 리드를 지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상태가 조금은 고르지 못합니다. 2008 US 오픈 4강전 페더러와 조코비치의 경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지에서 위성이 지금 약간 끊겨서 들어왔는데요. 네, 양해 말씀드립니다. 게임 스코어 4대4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조코비치의 서비스 게임. 그렉 노먼이죠? 네. 네. 크리스 에버트가 있고 또 그렉 노먼도 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나란히 앉아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리스 에버트하고 결혼을 했죠. 백 노만.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에 천억을 썼다고 그래요. 굉장히. 네. 결혼식 비용이 천억이 넘는다고 해야겠죠. 네. 네. 역시 그 여자 테니스 선수로 가장 유명했던 선수, 그리고 골프로서 네. 아주 유명했던 선수, 그 사람이 기답을 했네요. 자, 박버지 선수가 계속해서 4-1 상황부터는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컨디션에 그 잘하고 못하고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브 15, 조코비치 세컨 서브. 그러면 설치입니다. 조코비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 다음 볼트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자, 4-1 상황, 4-2 상황에서 본인의 서비스 게임을 빼앗길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첫 서비스가 안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도 첫 서비스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세브가 들어가면 네. 이렇게 포인트를 올리기가 쉽습니다. 15-30. 자, 두 선수가 매너는 아주 좋은 그런 선수들이죠. 그렇죠. 항이라든지 라인 판정이라든지 불만 없이 아주 좋은 선수들입니다. 네, 조코비치가 포인트를 올립니다. 서피어. 자, 역시 그 첫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랍서트에서 다시 서티올 동쪽으로 만들었어요. 네,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조코비치 포티 서트입니다. 랍서트에서 연속으로 포인트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첫 서비스가 세 개 다 들어갔죠? 네. 세 개 다 들어간 것이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다 되었습니다. 네. 세컨 서브. 아웃이에요. 키스입니다. 조코비치가 조금 힘이 없어 보이고요. 다운 블라인드가 아주 강하게 몰아친 볼이 조금 벗어났어요. 네. 아무래도 쉽게 갈 수 있는 세트에서 자신이 서비스 게임을 한번 브레이크 당한 것을 조금 후회하고 있을 거고요. 로저 페드러, 듀스를 만들었습니다. 직선 공격? 자, 지금 현지에서 화면이 조금씩 끊겨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상황이 끊기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재 조코비치와 페더러가 2세트 9번째 게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게임 스코어 4-4에서 조코비치의 서비스 게임 이 듀스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현재 위상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화면이 끊겨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네. 시점이었어. 다운 더 라인 쪽으로 아주 강하게 친 샷이 화면이 끊겼어요. 그렇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조코비치가 게임을 가져갔고요. 게임 스코어 5-4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또다시 지켜낸 조코비치 2세트가 접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두 선수 다 그 서비스 게임을 한 게임씩 브레이크 당하면서 아주 접전되는 그런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세트에서는 페데러 선수의 일방적인 경기라고 보면은요. 두 번째 세트에서는 처음에는 조코비치 선수가 일방적으로 가나했습니다만은 서비스 게임을 함께 브레이크 당하면서 지금은 아주 두 선수가 접전되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 게임 스코어 4-4 상황에서 정말 듀스까지 가는 조코비치의 서비스 게임. 그러나 조코비치가 자신의 게임을 그대로 가져갔고요. 지금 위성이 계속 끊겨 들어오면서 화면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대로 수신되는 대로 화면은 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글쎄
글쎄요. 1세트는 일단 로저 페더러가 자신만의 그런 특유의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경기를 가져갔고 2세트에서 조코비치가 두 게임 차 계속 앞서가다가 자신의 서비스 게임 더블 폴트로 시작하면서 브레이크 당한 점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첫 세트에서 4대1에서 4대2에서 다시 4대5대2, 5대3에서 6대3으로 끝났거든요. 두 번째 세트에서도 4대1까지 갔습니다만은 4대1에서 다시 4대2, 똑같이 갔죠. 그러나 거기서 5대2가 되지 않고 4대3이 되면서 다시 4대4, 5대4로 아주 접전되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코비치와 로저 페더러의 경기, 뭐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답게 아주 적극적인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주 재미있게 경기를 관전하고 계셨는데 지금 위성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화면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조코비치와 로저 페더러의 경기. 4강전 경기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파엘 나달과 앤디 머레이가 또다시 이 경기에 이어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나달과 머레이의 경기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나달의 우세를 점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달 선수가 그 머레이 선수와의 대결에서 5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라파엘 나달 선수가 좀 더 그 실력이 낮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레이 선수도 2008년도 들어와서 그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한 번의 단식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머레이 선수도 대체적으로 나달 선수와 대등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앤디 머레이가 6번 시드를 받고 출전을 했지만 지금 이번 대회 끝나고 랭킹 4위를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올해 2008 US 오픈 4강전은 사실상 랭킹 1, 2, 3, 4위가 대결을 벌인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2008년도 들어서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 4명이 지금 4강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랭킹도 1, 2, 3, 4등이지만은 앞으로 그 브라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윈블던에서의 결승전 나달과 로저 페더러의 2008 US 오픈 결승전이 벌어지게 될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이어질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자, 지금은 조코비치와 로저 페더러의 4강전이 펼쳐지는 와중에 위성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페더러와 조코비치의 4강전 경기 이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게임 스코어 5대5 상황, 조코비치의 서비스 게임, 15-all입니다. 멋진 조코비치의 스트로크, 30-15. 양 사이드로 잘 몰고 있는 조코비치죠? 네, 마리안 비이다 조코비치의 코치입니다. 지금 경기장 한편에서 관람을 하고 계시고요. 40-15입니다. 자, 위성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일단 페더러와 조코비치가 모두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가져갔다는 점. 그렇습니다. 네. 만약 브레이크가 일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좋은 그림을 못 보내드릴 뻔했습니다. 자, 현지에서 지금 폭풍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상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 위성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페더러가 받아냈습니다만 벗어났고요. 조코비치가 서비스 게임 가져왔습니다. 게임 스코어가 6대5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네. 조코비치 선수의 첫 서비스 확률이 좋으면서 먼저 선제 공격으로서 페더러 선수를 많이 끌고 다니는 그런 경기를 펼쳤는데요. 역시 조코비치 선수의 첫 서비스에 대한 공격이 좋았습니다. 자, 백핸드 멋지게 성공하는 로저 페더러. 자, 다음 번은 네, 여기서 실수가 났고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재밌었어요. 오늘 넷플레이가 그다지 좋지 못했던 페더러인데 상당히 뭐 많이 나왔습니다. 자주 했고요. 그렇죠. 네. 성공률을 조금만 높이면 좋을 듯한데요. 자, 여기서 빨리 아웃 됐죠? 네. 네. 이것도 오늘 페더러가 갖고 나온 전략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그 다른 선수보다는 오늘 그 조코비치 선수의 경기에서 네트 대치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서브 앤 발리도 몇 차례 남았었고요. 2008 US 오픈 남자 단식 4강전입니다. 로저 페데러와 조코비치 경기. 지금 현지에선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서 상당히 흐린 날씨 속에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게임 스코어는 6대5로 조코비치가 앞서고 있고요. 2세트 경기 지금 한 차례씩 상대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리 진 킹 인터내셔널 테니스 센터죠. 빌리 진 킹 유명한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였어요. 네. 그리고 산타코드 아드 애쉬도 유명한 흑인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호주에는 그 자기 나라 유명한 선수들의 그 이름을 따서 코드를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듯이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페드로의 서비스 게임입니다. 좋은데요. 끌어내고 있는 조코비치. 아하! 페드로가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리를 크로스로 짧게 하려고 했는데요. 넷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높은 발리기 때문에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짧게 드롭 발리를 시도하다가 네트에 걸렸습니다. 러브 15. 러브 서트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러브 페드로. 이 상황에서 페드로 선수가 조금은 흔들리는, 조코비치 선수가 잘 쳐서 지금 득점한 것이 아니라 페드로 선수가 본인의 실수로서 지금 조코비치 선수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페드로 선수가 좀 더 그 초조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러퍼티가 됐습니다.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 세트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는 조코비치입니다. 자, 여기서 어림없는 그런 샷이 나왔습니다. 네. 자, 로드 페드러 선수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할 정도로 아주 미친 샷이 나왔습니다. 좋은 서브는 레트가 됐고요. 세컨 서브입니다. 자,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조코비치 선수가 공격할 타임이었는데 공격할 타임에서 강하게 밀쳤습니다만 조금 벗어났네요.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었어요. 네. 더블 세트 포인트 조코비치. 역동작 걸립니다. 서브 포트. 자, 서비스가 소식적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서 좋은 그런 포핸드 샷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네, 윌 페레리네요. 자, 지금 조코비치 만약에 이 찬스를 이어가지 못하면 타격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트 포인트 조코비치입니다. 아, 이 샷이 벗어나는군요. 벗어납니다. 완벽한 페드로가 기회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2세트는 조코비치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자, 조코비치 부모님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들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죠. 네. 코치까지 일어나서 지금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잘했다고 박수를 지금 치르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조코비치 부모들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3세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2008 US 오픈 남자 단식 4강전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저 페데러와 노박 조코비치의 경기. 세트 스코어 1대1 서로 한 세트씩 나눠 가졌습니다. 자, 2세트가 상당히 접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페데러의 마지막 샷이 대단히 아쉬웠네요. 그렇죠. 네. 네. 크로스로 완전히 몰아놓고서 다운드라인 쪽으로 돌아서서 아주 강하게 쳐보았습니다만은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러퍼티에서 따라가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조코비치는 더블 폴트가 오늘 3개나 있습니다. 서브 에이스가 3개,
이 점이 지금 페더러에게 약간은 밀리고 있는 점이고요. 네. 첫 번째 서브 성공률 78%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결국 두 선수 다 작년도 US 오픈에서 3대 0, 그리고 호주 오픈에서 3대 0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지금은 한 세트씩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코비치의 서비스 게임입니다. 백킬러. 역시 현대 테니스는 먼저 선제 공격, 그리고 강한 스트로크를 바탕으로 한 선수가 대부분 그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중에서도 역시 그 먼저 선제 공격하는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페드로. 자, 호카를 신청하는 조코비치입니다. 페드로의 샷, 베이스라인 끝부분 걸쳤습니다. 네, 인입니다. 페드로의 득점이 맞고요. 15. 15 서트입니다. 자, 두 선수 다 그 속 대결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한 선수가 미스샷 하면 다른 선수가 미스샷 하는 것을 두 선수가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백핸드로 컨트롤입니다. 그렇습니다. 앞뒤 숙기 좋은 샷이 들어갔습니다. 서티어. 벗어납니다. 30-40. 자, 크로스 랜딩하다가 다운드라인으로 먼저 조금 조커비치인데요. 네. 지금처럼 크로스에서 다시 다운드라인으로 보낸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샷 중에 하나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찬스를 잡은 페더러인데요. 오늘 두 번을 모두 성공시켰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조커비치에겐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 조코비치가 페인트를 이용해서 듀스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첫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리턴이 잘 되지는 못했죠. 네. 자,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상당히 깃발이 많이 흩날리고 있네요. 조코비치 포인트, 어드밴티지 조코비치입니다. 자, 백핸드 샷이 크로스 쪽으로 아주 깊숙이 잘 들어갔습니다. 네. 네, 조코비치가 게임 가져갑니다.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게임 가져가는 노박 조코비치. 역시 그 찬스에서 조코비치 선수가 잘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세트를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 서브 성공률이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62%의 조코비치, 로저 페더러는 64%. 서브 에이스가 지금 로저 페더러가 4개로 2배 많은 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장 밖 상황인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달 선수와 머레이 선수가 로이 암스트롱 코트에서 거행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뭐 미국 선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중들은 저마다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달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네. 올림픽 금메달, 그랜드슬램도 두 개나 올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데이브 틸러, 헤드라이 서비스입니다. 세틀러. 마지막 볼이 나가기 전에 본인이 친 샷이 나간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들어간 것을 알고서 다시 뛰었거든요. 네. 그런 물에서 계속 몰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아, 다시 1m 좋네요. 그런 느낌이죠? 30-15. 자, 이래서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리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리턴이 나왔어요. 네. 서비스. 아주 가장 빠른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아주 강한 스피드로 서비스를 넣었습니다. 40-15. 게임 페더러입니다. 185km 서비스를 바탕으로 게임을 가져가고 있는 로저 페더러. 3세트 게임 스코어 1-1이 됩니다. 자, 지금 뭐 조코비치, 페더러 서비스 게임 하나씩 또 나눠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두 선수 다 그 최상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첫 서비스가 잘 들어갔을 경우에는 거의 그 게임을 그 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코비치 서비스. 데이브 틸러. 더블폴트가 나옵니다. 네. 자, 오늘 더블폴트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조코비치입니다. 다섯 개째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상대 선수의 리턴이 좋을 경우에는 그 샷건 서비스도 약하게 냈을 경우에는 당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샷건 서비스도 페데러 선수의 리턴 정도 같으면 강하게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들어오나요? 네,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제대로 나온 게 있습니다. 조코비치 세트 15.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패드. 그렇습니다. 네. 자, 역시 그 정상적으로 스트로크 되었을 경우에는 페델 선수보다는 조코비치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조코비치, 네. 페더러의 샷이 나갔다고 지금 호크아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본 것 같죠? 네. 네, 아웃입니다. 페더러 has two challenges remaining. 40-15. 레트입니다. 40-30.
멕시코 먼저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네트 걸렸는데요. 네. 그만큼 그 조코비치 선수도 먼저 선제 공격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여실히 보이는 그런 샷이었습니다. 살짝 떨어뜨린 거.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조코비치 선수가 드롭샷. 자, 드롭샷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했죠. 네. 길었어요. 네. 이러면서 듀스가 됐습니다. 세컨 서브. 더블 포인트가 이 상황에서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브레이크 포인트를 얻어가는 러저 페드러입니다. 아버지도 아주 심각한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네. 네. 더블 포인트가 무려 조코비치만 다섯 개. 그렇습니다. 페드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찬스, 러저 페드러입니다. 세컨 서브. 두 번째 듀스. 지금은 슬라이스보다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는데요. 세컨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 슬라이스보다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리턴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회전이 걸려서 들어오는 공인데요. 네. 거기에 또 회전을 주다가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조코비치 선수의 서비스가 잘 안 들어갈 때 페데러 선수가 그것을 자기 게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리턴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아쉽습니다. 어드밴티지 조코비치. 잘 치고 난 다음에 그 페데러 선수의 다음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강하게 물론 잘 쳤지만 다음 자세 때도 빨리 자세를 갖췄어야 되는데요. 지금도 길어지니까 이렇게 엉겹결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페더러가 브레이크 포인트 찬스를 또다시 놓치면서 게임 조코비치입니다. 게임 스코어 2-1로 3세트 조코비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계속 이어드립니다. 발언인데요. 그것은 바로 조코비치의 메디컬 타임아웃에 대한 논란입니다. 지금 상대 선수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조코비치가 메디컬 타임아웃을 사용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코비치 선수로서는 본인이 다쳐서 아파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하는 선수로서는 흐름을 끌어놓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부상이 일부러 당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메디컬 타임아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 내 반응은 약간은 좀 냉정한 시선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자국 선수 앤디 로딕을 이기면서 그런 시선이 더해지고 있고요. 로딕이 좀 인터뷰를 농담을 잘하는 선수인데 조금 표현이 과하지 않았나 싶은 면도 있습니다. 길었습니다. 페더러의 스트로크가 점점 부정확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자체가 센터 쪽으로 많이 몰리죠. 네. 그리고 강도 면에 있어서도 조코비치 선수보다는 그 강도로 떨어지는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브 15. 서비스. 15홀입니다. 서비스가 아주 유연한 그런 서비스를 넣어주고 있어요. 스윙 자체라든지 그리고 토스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경쾌한 그런 서비스
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인트 올리는 패드입니다. 30-15. 아주 부드러운 그런 스윙을 함으로 해서 자세가 아주 부드럽게 되는 자세입니다. 세컨 서브. 더블 폴트가 나오나요? 네. 오늘 경기 처음으로 페드러가 더블 폴트를 기록합니다. 서피오. 자, 반짝이 아주 좋은 서비스. 201km 서브였습니다. 직선 공격? 네, 조코비치. 네. 자, 지금 서비스. 듀스를 만든 듀스가 되었네요. 네, 들어갔어요. 네. 아, 지금 손에 그대로 걸치면서 들어가네요. 네. 스트로크 홀로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자, 뛰어가면서 랜딩 샷이 크로스 쪽으로 아주 뒤집지. 자, 뛰어가면서 다운드라인을 쳤죠. 자, 여기서 뒤에 있는 크로스 쪽으로 아주 좋은 코스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역시 그 스톡이 그 아주 그 어려운 샷이 아니었는데요. 본인이 그 득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샷이 지금은 오히려 실점으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트 플레이. 아, 더 빠른데요. 이것을 넘기지 못하는 조코비치. 네. 어드밴티지 페더러입니다. 어드밴티지 페더러. 자, 여기서 빨리. 네. 자, 크로스로 넘겼습니다만은 네트를 넘지 못했죠. 펄트. 듀스로 갈 수 있는 찬스를 놓치는 조코비치입니다. 뭐 페더러도 이런 실수를 하면서 2세트를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다 이제는 그 서비스 게임을 아주 쉽게 가지 못하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게임 스코어 2-2 3세트. 이제는 조코비치의 서비스 게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결국 두 선수 다 첫 서비스가 잘 들어갔을 경우에는 쉽게 서비스 게임을 가져가는데요. 두 선수 다 세 번째 세트에 들어오면서는 첫 서비스 확률도 떨어지면서 서비스 게임이 오래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로저 페더러 쪽으로 좀 더 많은 응원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살짝 넘겨보려 했는데 네트에 걸렸습니다. 페더러 선수의 이렇게 약한 서비스 정도는 강하게 리턴해서 공격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틀. 세컨 서브. 그런 속에서 좀 더 두 선수가 아주 탁구 치듯이 아주 가볍게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현재 테니스는 지금처럼 높은 타점에서 이렇게 빨리 치는 그런 타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패스 좋았죠? 그렇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빠진 옆으로 쪽에 아주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네. 돌아서서 아주 각도를 깊게 스트로크 성공이 되었습니다. 40-15. 조코비치 게임 포인트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코비치가 게임 가져갑니다. 서로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3세트 모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그 3대2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서비스 게임을 계속 두 선수가 따고 있습니다. 네. 게임 스코어 3대2 조코비치가 3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 이어드립니다. 좋습니다. 양 선수.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에서는 서로 서비스 게임을 추구받았는데요. 그러나 세 번째 세트에서는 두 선수 딱 한 번도 지금 서비스 게임을 짧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코비치의 서비스 게임. 맞습니다. 지금은 페드로 선수가 이번 포인트에서 득점하듯이 조코비치 선수에게 그 세컨 서비스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스트로크를 좀 더 강하게 먼저 선제 공격으로서 경기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길었습니다. 페이트너. 오늘 베이스 라인을 벗어나는 그런 긴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는 러저 페드러. 미스가게 쓰나오죠? 그렇습니다. 세트 15. 본인도 아주 불만인 그런 표정을 지어보고 있는 페더러입니다. 서비스. 세트 15. 자, 5점까지 먼저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 시키면 바로 한 세트가 연결되기 때문에 조코비치 선수는 5대3 먼저 리드를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속 서브에이스로 조코비치가 게임을 가져갑니다. 게임 스코어 5대4 다시 한 게임 앞서고 있는 조코비치. 러저 페더러의 서비스 게임이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대체적으로 그 세르비아 선수들이 남녀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ATP 단식 순위입니다. 라파엘 나달이 2008년 8월 18일부로 랭킹 1위에 올라섰고요.
로저 페더러가 4년 6개월을 랭킹 1위 자리를 지키다가 이제 2위로 내려왔습니다. 노박 조코비치는 계속해서 3위, 데이비드 페러가 4위인데 이번 대회 성적이 좋지 않았고 지금 앤디 머레이 선수가 곧 4위로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니콜라이 다비덴코 역시 이번 대회 계속해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역대 챔피언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지금 로저 페더러가 4연패, US 오픈 4연패 중입니다. 5연패를 노리고 있고요. 자, 노박 조코비치는 2007년도 대회 준우승자입니다. 2003년도에 앤디 로딕 우승, 그리고 2006년도에 준우승. 자, 올해는 앤디 로딕이 조코비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체가 잘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네. 영국. 대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세르비아까지, 크로아티아, 미국은 지금 앤디 로딕 외에는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없죠.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 물론 좀 경기를 잘 펼쳤던 머드피시 선수라든지 샘 커리 선수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미국 선수들이 예전의 명성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지미 코나스, 존 맥켄로 같은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많이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로저 페더러. 15킬로. 201km 서비스였습니다. 세컨 서브. 코스 좋아요. 세컨 이런 공격을 지금 페더러 선수는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를 풀어가면서 보면은 어떤 순간에는 좀 더 디펜스 위주로 경기를 많이 함으로 해서 본인의 컨디션을 오히려 다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 길었습니다. 일단 자세가 좋지 못했어요. 네. 공격 성공하는 페더러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게임을 가져갔고요. 게임 스코어 5대5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세트도 상당히 치열하게 가고 있는데요. 2008 US 오픈 남자 단식 4강전 경기. 지금 로저 페더러와 조코비치가 아주 치열한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1대1. 지금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대5로 동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코비치가 첫 번째 서브 성공률 득점으로 가져갈 79%입니다. 역시 그 센터 쪽에 서비스 확률이 좋죠. 네, 네트 낮은 곳에 역시 서비스 확률이 좋습니다. 로저 페더러. 자, 로저 페더러 선수가 지금 같은 샷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평소 때도 지금 스토어에서도 지금 같은 샷 자신감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그런 샷이었어요. 네. 조코비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러브 15. 는 좋았지만 길었습니다. 15킬로. 그렇죠. 조코비치 선수도 찬스가 오니까 먼저 선제 공격 후 발리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세컨 서브. 발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30-15. 어프로치 사실 워낙 좋았어요, 현에. 아주 그 리턴이 짧게 떨어지는 그것을 크로스 쪽으로 아주 강한 어프로치 샷. 발리가 아주 쉬운 하이 발리였습니다. 오늘 조코비치의 네트 플레이 빈도는 페더러보단 적지만 상당히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네. 역시 그 어프로치 샷이 좋기 때문에 그 발리가 쉽게 되는 것이죠. 세티오. 자, 게임 스코어 5-5의 아주 팽팽한 흐름입니다. 자, 일단 서티오까지 왔으면은 페더러는 성공했어요. 자, 여기에서 두 포인트. 서브를 시도할 때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를 네. 토스 올릴 때는 조용히 해줘야 되는데요. 네. 30-40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로저 페드러. 자, 대부분 관중들이 4연패를 했던 페더러 선수를 응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코비치 선수는 이 경기에 앞서서 앤디 로딕 미국 선수를 꺾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관중들이 대체적으로 로저 페더러 선수를 응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로저 페더러를 선수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심정적으로 페더러를 아주 가깝게 느끼고 있는 US 오픈 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브레이크 포인트, 로저 페더러. 자, 일단 세컨 서비스이기 때문에 페더러 선수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오케이. 포슬합니다. 로저 페더러가 브레이크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그 11번째 게임에서